예, 지난 시간에 제가 왜 창조인가 하는 첫 번째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 밖에 많은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략 한 4,300여 년 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전 세계적인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학교 역사 시간에는 그것을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역사책에 없다고 해서 이 사건이 없었던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있었는데 그 증거들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수를 노아의 홍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노아의 가족 한 가족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그때 몇 명 살아남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8명이 그때 살아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노아의 가족 8명의 후손입니다. 성경이 옳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수 이전 세상을 잃어버렸고 홍수 이후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노아가 큰 배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배에 동물들을 한 쌍씩 싣고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 배를 우리가 보통 노아의 방주라고 얘기합니다. 이 방주라는 것은 네모난 배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홍수가 끝나고 그 배가 어느 산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산이죠? 예, 아라랏산입니다. 어떤 분들은 으라차산 그런데 아닙니다. 예, 아라랏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 창세기를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단군 신화가 있는 것처럼 저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화이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라랏산이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랏산을 보여드리면 이게 아라랏산입니다. 어떤 분들은 탁 보시고서 후지산 아니냐 이러는데 아닙니다. 아라랏산입니다. 이 아라랏산은 그 위치가 터키 동쪽 끝머리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의 높이는 해발 5,165m입니다. 그럼 백두산이 2,700m 정도 되니까 백두산의 두 배 정도 높은 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산 꼭대기가 눈이 녹질 않고 만년설로 덮여 있습니다. 이 아라랏산을 좀 멀리서 본 모습인데 이 왼쪽에 있는 작은 산이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산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가시죠? 예, 언뜻 보시기에 아침 먹고 출발해서 점심때 야호 할 것 같지만 그런 산이 아닙니다. 아주 큰 산입니다. 근데 이 산이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었는데 노아의 산이다, 방주의 산이다, 고통의 산, 재난의 산 이런 이름들이 붙어 있었던 산입니다. 아라랏산은 하늘에서 보고 찍은 사진인데 큰 산과 작은 산이 화산 활동으로 솟아올라 있고 산 정상 부근을 가까이서 찍은 사진인데 이 눈 덮인 절벽지대 어딘가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노아의 방주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들이 1800년대 이후만으로도 200명이 넘는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도 노아 방주와 아라랏산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거 일일이 설명드리면 이것만 또 한 시간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짚어드리면은 그 마르코 폴로 아시죠? 동방 견문록을 썼던 마르코 폴로의 기록에도 아라랏산의 노아 방주를 보았다는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883년엔 터키 위원회가 노아의 방주를 목격했다는 발표 보고서를 낸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1900년대 초에는 조지 하고피안이라고 하는 아르메니아계 농부인데 어린 시절에 자기 삼촌을 따라서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노아 방주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삼촌의 도움을 받아서 방주 위에 지붕을 왔다 갔다 걸어보기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 보았던 그 방주의 모습을 화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세하게 스케치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위에 쪼르륵 나 있는 것이 환기 창문일 것이라고 여겨지는 구조물이라고 여겨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916년에는 지금 현재 러시아 말고 소련 전에 러시아가 있었는데 제정 러시아라고 하죠. 그때 러시아 정교회가 있었는데 기독교 관련 그 종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황제인 니콜라이 2세도 성경을 믿었던 사람인데 그 아라랏산에 노아 방주가 남아있다는 목격했다는 그 보고를 받고 군인 2개 중대를 파견해서 노아 방주를 찾게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올라가서 노아 방주를 이제 발견했는데 그 조사를 다 끝내고 그 조사한 내용을 황제에게 전달했는데 그 와중에 러시아 혁명이 나면서 황제 일가족은 나중에 다 처형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한두 사람이 목격했던 사건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갔던 일이라서
그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됐고 후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조사를 해가지고 책을 펴낸 자료가 여러 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군 조종사들이 아라라선을 지나가다가 노아방주를 목격한 일이 여러 차례 있어서 그것이 이제 잡지에 게재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1955년도에는 페란드 나바로는 프랑스 사람인데 자기 아들과 함께 옛날 구식 카메라를 들고 아라라선에 올라가서 4,000m 이상 되는 높은 곳에서 빙하 갈라지 죄송합니다. 제가 기침이 가끔 나오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빙하 갈라진 틈 속에서 1.5m짜리 사람 손으로 다듬은 나무를 크레바스 속에서 꺼내갖고 내려옵니다. 근데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높은 곳에 1.5m짜리 사람 손으로 다듬은 나무가 발견됐다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노아 방주의 파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다양한 사람들이 노아 방주를 보았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재 전 세계 사람들이 텔레비전으로 확인할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의 목격담을 다 거짓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름대로 보았다고 하는 노아 방주의 외형적인 모습이나 또 그것이 놓인 지형적인 특징에 관한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라라산의 노아 방주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분도 그 노아 방주를 보았다는 목격자 중에 한 사람인데 에드 데이비스라는 미국인입니다. 이 아라라산 아래쪽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함께 아라라산에 젊은 시절에 올라가서 노아 방주를 보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증언을 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지니까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도 하고 뭐 그런 내용이 그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사했던 사람이 이 할아버지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증언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비디오 테이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라라산에서 노아 방주라고 여겨지는 물체들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 갖고 내려온 자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진 상태가 선명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것을 노아의 방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참고로 저런 자료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것일 뿐이니까 괜히 저 보고 나서 나 봤어 뭐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저건 확실한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아라라산에 노아 방주가 있음직한 위치들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나중에 구역별로 한 번씩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살아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노아 방주는 미스테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빙하가 계속 녹고 있기 때문에 온난화 때문에 이 아라라산도 언젠가는 빙하가 다 녹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고 그러는데 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그거 하나 못 찾아내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1년 내내 눈에 덮이는 큰 산입니다. 그리고 4,000m 이상 되는 높은 곳은 이 산소가 이 지표면에서보다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누구나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탐사가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대적인 탐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라라산에서 좀 떨어진 지역에 이렇게 배 모양으로 생긴 지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노아 방주의 흔적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이것은 노아 방주의 직접적인 흔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터키에 관광을 가서 노아 방주 보고 왔다고 우기는 분들은 대개 이거 보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아 방주의 직접적인 흔적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라라산은 노아 방주에 대한 신비를 간직한 산인데 근데 이제 여러분과 저는 아라라산에서 워낙 멀리 떨어져서 사니까 무슨 신화처럼 들리지만 막상 이 아라라산 아래쪽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이 아라라산 위에 노아 방주가 놓여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역사고 현실입니다. 우리한테는 신화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현실입니다. 그 실제 가까이 갔었던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6장 13절 17절에 홍수에 대한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아라라산과 노아 방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요. 여러분 학교 역사 시간에 전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다는 거 배우는 적 없잖아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전 세계적인 홍수를 못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아 홍수는 전 세계적인 홍수라기보다는
이 중동 지방에 있었던 비교적 큰 지역적인 홍수였는데 그걸 좀 과장을 해서 전 세계적인 홍수인 것처럼 창세기에 기록해 놓은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지역 홍수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전 지구적인 홍수입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처음부터 아라라산 꼭대기에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이제 방주를 만들었을 텐데 만약에 지역적인 홍수였다면 홍수 끝나고 나서 배가 물이 빠지면서 바다 쪽으로 흘러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성경 기록을 보면은 홍수 끝나고 이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다고 돼 있죠. 이 아라라산은 큰 바다들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상 떨어진 내륙 높은 산악지대입니다. 여러분 지역적인 홍수인데 배가 아래로 내려가야지 산 위로 올라갈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 중에는 그게 가능하다고 우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왜 가능합니까? 이러면은 사공이 8명이나 탔잖아요. 뭐 이러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옆에 앉아 계시거든 잘 돌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이게 지역적인 홍수라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얘야 좀 옆으로 피해 있거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동물들을 종류별로 한 쌍씩 다 실었다 그랬죠. 그것도 지역적인 홍수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딘가 살아남을 놈들이 있으니까 네가 키우던 것만 데리고 들어가라 이러면 되죠. 근데 다 한 쌍씩 실으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홍수인 상황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홍수는 노아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홍수가 아닙니다. 전 지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한 홍수입니다. 그래서 안 믿어져서 문제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전 지구를 뒤덮은 홍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아도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지역적인 홍수라면 다 죽을 수가 없고요. 만약에 그랬다면 전 세계적인 홍수가 아니라면 성경은 진리가 아닌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창세기 상식 수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명예를 걸고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노아의 홍수가 며칠 동안 있었던 홍수일까요?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보통 40일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예,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맨 처음에 비가 내린 것만 40일입니다. 보통 저걸 많이 기억합니다. 근데 이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겨있던 기간이 150일입니다. 5달 동안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물이 땅에 150일을 창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물이 빠지는데 또 5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땅이 마르고 굳는데 2달 걸립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부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전체 기간이 365일입니다. 아주 외우기도 쉽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며칠 동안 있었던 홍수라고요? 예, 1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강이 넘치는 그런 홍수하고는 차원이 다른 홍수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은 7일 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있던 날짜 수는 371일입니다. 정확하게. 근데 이제 보세요. 적어도 150일 동안, 5달 동안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겨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지구를 덮고 있던 그 홍수물이 호수처럼 잔잔하게 덮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구는 물로 뒤덮여 있는데 태양과 달이 양쪽에서 그 물을 잡아당기죠. 그럼 물은 양쪽으로 불룩하게 나와 있는데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야 되죠. 지구는 돌아야 되는데 물은 붙잡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그 물이 지구를 휩쓸고 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는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있는데 얘가 다 물로 덮였죠. 그러면 얕고 좁은 곳에선 물이 아주 빠르게 흐르면서 이 산들을 다 허물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싣고 가다가 깊고 넓은 곳을 만나면 거기다가 엄청난 양의 흙들을 쭉 쌓아놓게 되는데 이게 전 지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파괴됩니다. 그럼 적어도 5달 동안 이 물이 앞으로 돌고 뒤로 돌면서 산들을 다 허물어뜨려 가지고서 모든 걸 다 평평하게 퇴적을 시켜놓는다면 지구 표면에는 완전히 퇴적층으로 다 덮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 증거들이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그 증거들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그 증거 위에서 다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전 세계적인 대홍수가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죠? 예,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 예, 다른 분들이 지금 굉장히 부럽게 쳐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랜드 캐니언 가보면요. 그냥 흙들이 무지개떡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곡의 깊이가 1km, 2km 막 됩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런 절벽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위에서부터 이 밑에까지 떨어지는데도 한참 걸립니다. 회개할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곡의 길이가 얼마냐면 이 계곡의 길이가 한 45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보다 더 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한만한 크기의 계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여기 이제 관광을 가게 되면 저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듣게 되는데 그게 다 진화론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그랜드 캐년은 진화론에서 고생대라고 하는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시절에 한 3억 년 기간 동안 이 퇴적층들이 쌓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깎여나가는데 한 7천만 년쯤 걸렸다. 이렇게 설명을 듣게 됩니다. 하여튼 적어도 수억 년의 세월이 걸려서 저 계곡이 만들어진 거다라고 설명을 듣게 되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내용을 모르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계곡 아래 내려다보면서 다 무슨 생각하겠어요? 오, 장구한 세월 뭐 이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평신도건 목사님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 내려다보면서 그 긴 세월 생각하느라고 정신이 없고요. 이제 다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독교인들은 따로 모여갖고 찬송가 40장 한번 부르는 겁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한번 부르고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랜드 캐년은 물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그랜드 캐년 앞으로 가시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와야 되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대한 아주 분명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주에는 아마 그랜드 캐년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랜드 캐년은요. 지구 전체가 대홍수로 뒤덮였을 때 1년 만에 이 퇴적층들이 순식간에 쌓인 겁니다. 그리고 이 계곡이 깎여나간 것은 홍수 때 깎여나간 게 아니고 홍수 이후에 어떤 사건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또 깎인 겁니다. 하여튼 지금은 제 말이 안 믿어지시겠지만 다음 주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랜드 캐니언이 대홍수의 증거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증거들과 함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당분간은 이 그랜드 캐니언이 대홍수의 증거라고 우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예 금년 그 여름 분당 우리 교회 전교인 여름 수련회 그랜드 캐니언으로 가시죠. 그래서 아예 가셔갖고 이 위에 올라가서 강의를 들으시는 겁니다. 조는 분들은 떨어뜨리고. 여러분이 그랜드 캐니언은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물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의 기록이 옳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드셨던 정말 아름답고 살기 좋았던 지구는 이 홍수 때 철저하게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훨씬 나빠진 환경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아주 힘겹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요즘 살기 힘드시죠? 분당은 괜찮나요? 천당 밑이 분당인가요? 물론 비교적 괜찮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고 막 질병에 걸리고 이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하고 한탄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세상은 너무나 좋은 세상이었는데 우리가 그 세상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륙들도 홍수 이후에 다시 생겨난 대륙들입니다. 홍수 이전의 모습은 알 길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이 노아 홍수 때와 같을 거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갖다가 망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날 시대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왼쪽은 홍수 직전의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본 건데요. 이 할아버지가 누굴까요? 노아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또 틀렸습니다. 동네 할아버지입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지금 방주문 닫혀있고 사람들 와서 두들기고 있죠? 예, 노아와 그 가족은 이미 방주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뒤늦게 이제 비가 내리는 걸 보고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돈 뻗다리 들고 온 마을 할아버지입니다. 이때 방주에 타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그런 계산 안 해보셨을 겁니다. 홍수 직전에 지구상에 살고 있던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 그런 계산 안 해보셨죠? 바쁘니까. 그렇죠? 그럼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수 직전에 지구상에 살고 있던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 몇 명까지 불어났을까?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세계 인구는 60억이 넘었고 지금 70억을 향해 가고 있죠? 홍수 직전에 몇 명이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보면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족보가 나오고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았다 이게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자료를 가지면 충분히 인구 증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계산해 봤더니 놀라지 마세요. 홍수 직전의 인구는 최소 10억에서 최대 100억 이상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말이 좀 과장되다고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오늘 밤 댁에 돌아가셔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하지 않고 계산해도 그 정도 인구로 불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평균 잡아도 50억이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세계 인구와 비슷한 수준이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죽은 겁니다. 8명 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생각하면요. 지금 당장 전 세계에 홍수가 나갔고 요 앞에 앉은 분 8분 빼고 그 뒤로는 다 돌아가신 겁니다. 가능한 한 다음부터 앞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를 구체적으로 연구해보면 상상할 수 없는 심판이었습니다. 창조 이후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역사상 가장 처참했던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요. 전 세계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거대한 홍수가 밀려와서 모두 다 죽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요. 저 홍수를 직접 겪지 않았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납니다. 그렇죠? 우리 상상력의 한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상상력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자료 화면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지구상에 실제 있었다면 어떤 정도의 홍수였을까를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아마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딥 임팩트라고 하는 영화에 그 뉴욕이 거대한 해일에 완전히 파괴되는 모습을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한 건데 노아 홍수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좀 짐작하게 하는 장면이라서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나면 아, 이 정도 홍수였겠구나라고 충격이 좀 크시죠? 근데 여러분 실제 노아 홍수가 일어난다면 저런 정도의 홍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빠져 죽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빠져 죽는 게 아니라 그냥 파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셨던 그런 홍수입니다. 지금 너무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기증이 한번 켜시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저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까맣게 모르고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시간에도 배우지 않는 성경 창세기의 그 기록을 객관적으로 믿을 만하다는 증거가 있느냐?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아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주일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노아홍수 이야기 들을 때 그때 제 머리에 떠올랐던 노아의 방주는 이 그림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웬 우스꽝스럽게 생긴 배에다가 동물들을 러덜러덜 싣고서 웬 할아버지가 하나 살아남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커서 이제 자료들을 조사해봤더니 노아의 방주는 이렇게 생긴 배라기보다는 아라라산에서 노아 방주 보았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나 성경 기록을 토대로 볼 때 대략 이와 같은 모습의 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이게 연세에 따라 좀 달라 보이십니다. 요즘 마음 상태에 따라서도 좀 달라 보이실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여간에서 관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이 혹시 관이라고 대답하셨거들랑 잘 돌봐드리시기 바랍니다. 내일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좀 사드리면서 그래도 좀 인생은 살만한 거라고 격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도 관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얼마나 큰 배냐면 그림으로 표현해드리면 이 정도 큰 배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드리면 축구 경기장하고 비교해본 노아 방주 크기입니다. 축구 경기장보다 더 길고 폭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배입니다. 근데 저렇게 크다는 거 어떻게 알았느냐?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 치수가.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크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이가 300규빗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규빗이라는 단위는 이제 저 중동지방에서 쓰는 단위인데요. 한 규빗이 어느 정도 되냐면 팔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면요.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이게 대략 한 규빗입니다. 그래서 한 규빗이 대략 한 45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방주 300규빗을 미터로 바꾸면 130m가 넘습니다. 좀 더 큰 규빗으로 계산을 하면 150m가 넘을 수도 있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방주가 얼마나 큰지 실감하시려면요. 100m 달리기 한번 뛰어보시면 합니다. 그거 한번 뛰고 나면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으시죠? 근데 거기서 한 30m 이상을 더 뛰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큰 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야 대충 이제 믿음이 좋으시니까 성경에 뭐 100m짜리 배가 기록돼 있건 500m짜리 배가 기록돼 있건 아멘 하면 해결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배를 만든 역사를 좀 살펴보면 100m짜리 되는 배를 처음 만들었던 때가 1843년에 그레이트 브리트노라는 배인데 바로 이런 배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현재로부터 기껏해야 160년 전쯤에 100m짜리 배를 처음 만들었다는 것이 역사의 기록인데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는 지금부터 4,400년 전에 만들어진 배입니다. 어떻게 저런 기록을 믿을 수 있냐는 거죠. 그렇죠? 그 아득한 수천 년 전에 나무로 만들어진 배가 동물들을 종류별로 한 쌍씩 다 싣고 1년이 넘는 홍수 기간 동안에 그 산 같은 파도를 견디면서 무사히 살아남았다. 이거 믿으려면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특수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이 성경을 믿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약간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못 믿는데 오히려 대형 선박 설계하는 전문가들은 성경에 기록된 노아 방주를 보면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요. 여러분 배를 만들 때 파도가 없으면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잘 뜹니다. 근데 파도가 심해지면 이 배가 뒤집어져 버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대형 선박이 큰 파도에 뒤집어지지 않고 안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설계 비율입니다. 길이와 폭과 높이가 어떤 특정한 비율일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오늘날 대형 선박들이 대략 그와 같은 비율로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 그 중에 이제 이 그레이트 브리트노도 그런 비율의 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뭘 확인해 보면 되냐면 이 그레이트 브리트노의 설계하고
노아 방주의 설계 비율을 비교해 보면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 방주가 우리가 믿을 만한 배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레이트 브리튼호 길이, 너비, 높이인데 길이가 둘로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배의 전체 길이고 이것은 배의 용골이라 그래서 배의 주축의 길입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피트 단위 숫자들이 보기가 편하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길이, 너비, 높이의 비율인데요. 자, 보세요. 그레이트 브리튼호 길이가 너비의 대략 몇 배입니까?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렸나요? 6배죠? 거의 6배. 그 다음에 이 길이가 높이에는 몇 배입니까? 10배죠. 그렇죠? 바로 요 비율입니다. 6배, 10배.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노아 방주, 그 신화같이 여겨지는 그 노아 방주 그 비율을 보시면요. 길이가 너비에 몇 배입니까? 6배. 높이에는 몇 배입니까? 10배. 좀 놀라셨죠? 근데 여러분은 조금 놀라실지 모르지만 저같이 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조그만 돛단배도 아니고 100m가 넘는 대형 선박의 안전한 설계 비율을 알아낸다는 일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조그만 배 같으면 수십 척 만들어놨다가 하나 띄워갖고 뒤집어지면 아니, 또 띄워 이러면서 계속 실험해볼 수 있지만 100m가 넘는 대형 선박의 안전한 설계 비율을 알아낸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노아의 방주가 오늘날 만들고 있는 대형 선박의 안전한 표준 설계 비율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 좀 믿을만 합니다. 좀만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만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면 삽니다. 근데 여러분 6배, 10배 이러니까 어떤 분들은 에이, 그야 뭐 한강 유람선 비슷한 그런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비율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비율대로 노아 방주를 만들어서 옆에서 보면 이게 길이가 높이의 10배 되는 비율이거든요. 근데 이 노아 방주를 물 위에 띄우게 되면 절반 정도가 물에 잠깁니다. 동물들을 실었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절반만 물 바깥에 나온 노아 방주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 방주 모습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길죠. 여러분 보고 배 그리라면 저렇게 안 그리시죠? 그럼 옆에 앉은 사람이 저렇게 그렸다. 뭐라 그러실래요? 야, 부러져, 부러져.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 창세기를 단순한 상식 수준으로 누군가가 꾸며낸 기록이라면 저런 기록의 배가 기록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너무나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저 비율의 배가 큰 파도에서 가장 안전한 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단순히 비교해보는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잘하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배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조선소 세 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만들어주기 전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 연구소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근데 1992년도에 직접 그 실험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대덕연구단지 내 선박해양연구센터에다가 정식으로 연구비를 주고 성경에 이런 이런 조건을 갖춘 나무배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몇 미터 파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 실험을 좀 해달라. 그래서 그때 실험용으로 만들었던 노아방주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실험 장치들인데 이건 파도를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파도 모양을 이렇게 그려주면 그 모양대로 파도를 만들어주고 그 파도가 이제 배를 막 흔들어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때 실험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파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배가 앞뒤 좌우로 기울어지는 거, 이런 것들 다 이제 여기서 컴퓨터에서 모니터링을 해갖고, 아, 이 배가 몇 미터 파도까지 안전하다. 이것을 진단하는 실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 실험할 때 이제 저도 가서 구경했었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함께 가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난간 붙잡고, 주여, 뒤집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이제 기도도 좀 하시면서 이제 같이 구경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는 뭐냐면 이 노아의 방주가 몇 미터 파도까지 견딜 수 있겠느냐 이거잖아요. 여러분 보통 일기예보 들으면은 파도 칠 때 1, 2미터, 3, 4미터 이렇게 치죠. 가끔 5미터 넘어가요. 근데 10미터 넘어가는 파도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가 10미터 높이 파도만 견뎌도 상당히 안전한 배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노아의 방주는 인천 앞바다나 부산 앞바다에 떴던 배가 아닙니다. 전 지구를 뒤덮은 홍수 때 덩그러니 혼자 떠가지고서 그 엄청난 산 같은 파도를 다 견뎌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큰 바다에서 관찰한 파도 중에 지금까지 최고 기록이 몇 미터짜리가 있냐면 파도 높이 30미터짜리가 보고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30미터짜리 파도면요. 아파트 한 층의 높이로 3미터라고 보면 한 10층짜리 아파트를 집어삼키는 파도가 치는 겁니다. 여러분 파도 타기를 하려면 그 정도에서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과연 그 정도 파도에서도 노화방주가 뒤집어지지 않겠느냐 이걸 이제 테스트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KBS 9시 뉴스에도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 신문을 보여드리면요. 93년도 2월달 신문인데 노화방주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몇 미터요? 30미터. 그 다음은 방언이죠. 네, 30미터 파고 파도 높이에도 안전하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큰 파도 상황에서 노화방주가 뒤집어지지 않는다라는 실험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반 신문들은 세 단짜리 기사로 이렇게 처리했는데 좀 더 크게 실어주는 신문 국민일보 좀 많이 실어줬어요. 근데 내용은 비슷해요. 근데 저도 이제 저거 연구할 때 이제 많이 옆에서 배웠는데요. 여러분 배가 안전하려면 일단 뒤집어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뒤집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일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 배가 파도에 너무 심하게 흔들리면 이 안에 있는 동물들이 위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1년 내내 파도에 흔들리다가 1년 후에 방주 뚜껑 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 동물들이 요플레가 돼 있더라. 이러면은 이것도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쥐어 이거 어쩌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는 뒤집어지지도 않아야 되지만 흔들림도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는 워낙 길이가 길다 보니까 큰 파도를 한쪽만 맞으면 그 파도에 엄청난 충격으로 배가 부러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는 뒤집어지지도 않고 흔들림도 적고 부서지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 진짜 안전한 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아 방주에 대해서 조사할 때 이 노아 방주만 딸랑 조사한 게 아니고 이 노아 방주보다도 긴 배, 짧은 배, 높은 배, 낮은 배, 넓은 배, 좁은 배 다른 비율의 배 12척과 비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세 가지 안전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소위 그 종합 안전성 1위. 뭐였을까요?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대형 선박의 가장 안전한 표준 설계 비율이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 방주입니다. 성경 좀만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연구 결과는 일반 사람들한테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침 이 연구 끝났을 때 대전에서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잘 됐다. 엑스포장에 갖고 들어가서 전시 좀 하자. 이래갖고 이 노화방주도 가지고 들어가서 전시하려고 그랬더니 뭐 종교적인 내용은 안 된다. 이러면서 못 갖고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물러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엑스포장 옆에다가 조그마한 전시관 하나 만들어서 함께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만든 전시관이 이 창조과학 전시관 그래가지고 뭐 조그마합니다. 뭐 엑스포장 그 엄청나게 넓은 그것에 비하면 80평짜리 전시관. 전시관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실험했던 노아 방주 전시하고 실험 과정 결과 비디오를 편집하고 이래가지고서 이제 엑스포 기간 동안 운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많이 왔는지 보실래요? 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거 한가할 때 찍은 사진이고요. 3개월 동안 운영했는데 6만 명이 관람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봤어요. 그래서 이제 엑스포 기간 딱 끝나고 이제 뭐 재정적인 문제로 이제 문을 닫으려고 그랬는데 아, 그 이후로도 계속 사람들이 저 전시관을 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10년 동안 저 전시관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더 넓을 대로 옮기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야, 이 카이스트 안에다가 조그맣게 지금 임시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런 전시관 있으면 한번 가보셔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거 보러 모처럼 밑에까지 내려갑니까? 서울 쪽에다가 하나 만들어야죠. 맞죠? 가능하면 어디다가요? 분당 쪽에다가. 그렇죠? 여러분 이 서울 경기 지역에 얼마나 교회도 많고 기독교인들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저런 전시관 하나가 없어요. 그럼 저런 전시관 하나 만들어 놓으면 누구나 다 와서 누릴 수 있는 전시관입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도시마다 만들어야 됩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저는요. 저런 전시관도 많이 만들어야 되지만
꿈이 커져갖고 여러분 꿈꾼대는 돈 안 들죠. 그래서 제가 무슨 꿈을 꾸고 있냐면 전시관보다도 아예 그냥 바이블랜드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큰 공원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성경과 관계된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주제 공원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꿈이니까 한 100만 평. 그래갖고 노아 방주도 뭐 모형 이만하게 전시해놔도 볼만하겠지만 아예 노아 방주만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노아 방주, 그 안에 들어가면 공연장, 전시관 뭐 이런 거 있는 거. 괜찮겠죠? 그리고 성막도 성경 그대로 복원해서 만들어갖고 제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은 실물 크기로 만들었던 파산하니까 저건 아무래도 좀 줄여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성지순례들 많이 가지만 전 국민이 다 성지순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대신할 수 있는 성경, 그, 이제 이스라엘 모형을 크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만드는 김에 이제 뭐 이 예배당만하게 만들어 놔도 볼만하겠지만 아예 크게 만들어 갖고 큰 호수 하나 파놓고 거기다 소금 잔뜩 집어넣고 사해. 그다음 그 위쪽에다 또 호수 하나 파놓고 물고기 잔뜩 집어넣고 갈릴리. 요단강도 촥 만들어 놓고 그래갖고 산보하듯이 이스라엘 여기저기를 설명도 들으면서 구경할 수 있는. 괜찮겠죠? 그래서 아이 주일학교 때 아이들 데리고 그 한번 쫙 돌아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실감나는 교육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무슨 생각도 하냐면요. 뭐 이 정도 큰 방을 가능하다면 이렇게 큰 방을 여러 개를 연결을 해갖고 첫 번째 방에 사람들이 딱 들어오면은 불이 탁 꺼지면서 6일 동안의 천지창조 스토리가 조명과 음향과 이런 걸로 탁 연출이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웅장하게 탁 6일 창조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한 다음에 뭐 짧게 한 다음에 그거 딱 끝나면은 그 옆방 문이 쫙 열리면서 그 옆방으로 딱 건너가면 그 옆방은 에덴 동산처럼 꾸며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타락하게 된 그 스토리를 아주 실감나게 재미있게 연출을 해주고요. 아담 하와 나오고 뱀도 나와서 에이 뭐 이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덴 동산 스토리 딱 끝나면 그 옆방으로 건너가면 그 옆방은 노아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꾸며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쫙 앉으면은 홍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번개가 반짝 우르릉 꽝 이러면서 바깥에서 문 두들기는 소리도 나요. 살려줘, 돈 갖고 왔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홍수, 아까 그 잠깐 보셨던 그런 장면을 좀 더 실감나게, 그렇죠? 잠깐 보여주면 이 홍수가 얼마나 엄청난 심판이었는지 좀 느끼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쫙 차오르면 이 밑에다가 기계장치를 해놔갖고 이 밑에 전체가 다 움직이게 해주는 거예요. 재밌겠죠? 그래갖고 그거 끝나면 또 뭐 출애굽할 땐 홍해 갈라지는 거,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을 실제 체험하면서 쫙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무 기니까 중간에 나와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다시 들어가고. 괜찮겠죠? 하나 만들죠? 근데 여러분 이게 꿈 같은 얘기가 아니고 이 미국에는 그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어요. 비록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운영되고 있어요. 가능하면 하나 만들죠? 어디다가요? 분당 근처에다가.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뭐 에버랜드를 접수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신앙을 전달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 데리고 주말이나 휴일에 신앙교육 시키러 갈 만한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저런 바이블랜드 하나 제대로만 만들어 놓으면은 주말마다 휴일마다 가족들끼리 가는 거예요. 얘야, 오늘은 출애굽기까지다. 이러고서 가서 쫙 보고 오는 거잖아요. 아이고, 전원 연결이 안 돼 있는 모양인데. 하여튼, 바이블랜드 만들면 놀러 오세요. 예, 잠시 기지개 한번 켜주겠습니다. 예, 서로 뭐 인사도 하셨으니까 좌향좌 하셔서 옆에 있는 분 안마를 또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좌향주하셔서 반갑습니다. 예. 예, 혼자 계신 분들은 혼자서라도 좀 이렇게 좀 몸을 움직이시고요. 예. 아,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옆에 앉은 분이 오케이 할 때까지입니다. 예, 반대로도 해주시고요. 예. 여러분, 정말로 꿈꾸는 데는 돈 안 드니까요. 예, 생각날 때마다 예, 주님 황당하지만 좀 하나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거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중국이 지금 기독교 인구가 1억이 넘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그 넓은 땅에도 곳곳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될 것 같아요. 근데 표정이 좀 황당한 표정이시네요. 자, 여러분, 이 노황수 이야기를 일일이 다 하면 2시간 조금 넘어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랬다가 이제 또 다음 주에 안 오실까봐 제가 좀 줄여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여러분 이 시편 90편은 초등학생이 읽으면 맛이 안 납니다. 그렇죠? 초등학생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이러면 어울리질 않습니다. 저것은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이제 읊어야 맛이 나는 시인데요. 여러분 갑자기 복잡한 표가 하나 나왔죠? 예, 이게 뭐냐면 성경 전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표입니다. 할 일 없는 제가 그렸습니다. 여러분 현재 2006년이고요. 현재부터 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보다도 1000년 전에 그 유명한 왕이 다윗왕입니다. 다윗왕은 BC 1000년경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왕보다도 1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 인물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고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브라함보다도 1000년 전에 노아, 노아보다 1000년 전에 아담. 그래서 아담부터 지금까지 성경 역사를 정리하면 6000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뭐 빠진 게 있다는 등 더 길 수도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어쨌든 성경을 정리하면 6000년으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하여튼 뭐 6000년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다음 문제고.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이 앞부분에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을 좀 자세하게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가인이 아벨을 지극히 사랑했죠. 여기서 또 말없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인은 쫓겨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다시 낳은 아들 이름이 뭡니까? 그게 셋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셋 그래서 셋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공교롭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으로부터 쭉 족보가 이어져 갖고 아담의 열 번째 후손이 오늘 이야기하는 노아입니다. 그리고 이 노아가 600살 되던 때에 전 세계적인 홍수가 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 다 여기 답이 있습니다. 예, 930년을 삽니다. 그리고 아담이 셋을 낳은 나이가 130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앞에 있는 숫자는 각 사람의 수명이고 요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그 다음 아들을 낳은 나이. 성경 그대로 정리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 넘습니까? 900살이 넘습니다. 일단 믿어지십니까? 난 믿는다. 예예예 늦게 드시는 분들은 수상한 겁니다. 솔직히 안 믿어진다. 난 솔직히 안 믿어진다. 예예 예, 그러실 수 있습니다. 내려주시고요. 분위기상 지금 손을 못 들고 계십니다. 세 번째도 있습니다. 믿고는 싶지만 이해가 안 간다. 아 요때 들을 걸.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실 사람이 900살 이상 살았다는 건 믿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렇죠? 왜 어렵죠? 당연합니다. 오늘날 저렇게 오래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옆집 할머니가 대충 700살 살다 가셨다 뭐 이러면야 아 옛날엔 좀 더 살았는가 보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데 오늘날 수명의 10배 이상을 살았다 그러니까 믿어질 리가 없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믿으려면 저런 내용을 다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믿자니 안 믿어지고 안 믿자니 찜찜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창세기는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그렇죠? 예, 너무 자세하게 생각하다 시험 드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 중에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자니 좀 이상하고 믿자니 곧이곧대로 믿기가 힘드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야 혹시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사람들은 나이 계산법이 달랐던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날에는 1년에 한 살씩 나이를 계산했지만 저때 당시에는 1년에 10살씩 나이 먹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뭔가 좀 그럴듯해지죠. 그럼 아담 몇 살 산 거가 돼요? 93세 이렇게 되죠? 그럼 평균 수명 90세 정도니까 그건 현실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믿으면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아담 93세 사는 거 그럴듯해 보이는데 문제는 아담이 셋을 낳은 나이가 몇 살이 되어버립니까? 저게 문제예요. 13살이에요. 13살.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그것도 셋째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이 그거야 아담은 원래부터 어른으로 창조됐으니까 뭐 13년 만에 셋째 아이 낳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그러는데 그러면 아담이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내려가다 보면 게난, 마할랄렐 이런 분들은 7살, 6살 반의 아이를 낳았다는 아주 특수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럼 900살이 황당하다고 해서 그걸 10분의 1로 줄였더니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제가 저걸 다 이렇게 펼쳐서 정리해놓고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은요 기록된 그대로 믿든지 아니면 말든지 둘 중에 하나지 성경을 나름대로 바꿔서 믿다가는 더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제 보세요. 하여튼 내용을 잘 모를 때는요. 일단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알아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홍수 전에 900살 이상 살던 사람들이 홍수 직후에 노아 자손들의 수명하고 비교해보면 대략 어떻게 됩니까? 절반 정도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나서 그 이후로 또 하나의 사건이 바벨탑 사건인데 아마도 이 바벨탑 사건을 전후로 수명이 또 절반으로 또 줄어들죠. 그러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정말 900살 이상을 살 수 있었는데 수명이 갑자기 줄어들게 된 원인이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이 너무나 크게 변한 겁니다. 그럼 이 홍수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과학자들이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수 시작될 때 창세기 7장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성경 창세기가 좀 독특한 면이 뭐냐면요. 600세 2월 17일 날짜가 써 있어요. 아니 여러분 그 아득한 옛날에 있었을까 말까 한 그 이야기를 쓰면서 저렇게 날짜까지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인 신화라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죠? 보통 뭐라고 쓰는 게 정상이에요? Long time ago 뭐 이러면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 창세기는요 놀랍게도 그 아득한 옛날 이야기를 날짜까지 써놨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기왕 거짓말을 하려면 완벽하게 하자 이러면서 그렇게 써놨거나 아니면 반대로 뭐겠어요? 정말 저것이 구체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날짜까지 썼거나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렸고 며칠 동안 비가 왔다고요?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40일 동안 비가 내린 겁니다. 자, 보세요. 이런 과학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40일 동안 집중 호우가 내리면 강우량이 얼마나 될까 계산해 볼 수 있거든요. 계산해 보면 대략 10m에서 100m 정도 범위 사이로 비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달여 만에 그렇게 많은 비가 오면은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비가 꽤 많이 내린 거긴 하지만 전 지구를 물로 뒤덮기에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도 막 몇천 미터 높은 산맥들이 있잖아요. 그런 산들은 좀 허물어지기는 할지 모르지만 물에 덮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못 믿는 거예요. 야, 어떻게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고 전 지구가 물로 뒤덮이냐? 말도 안 된다. 지역적인 홍수였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성경을 꼼꼼히 안 읽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지구상의 홍수를 일으킨 그 물은 하늘에서 내린 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기 전에 뭐가 먼저 터졌다고 돼 있죠? 큰 기품의 샘들이 먼저 터졌다고 돼 있죠? 여러분, 땅 속에서 터져 올라온 물들이 홍수를 일으킨 주 원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지구 내부 땅속 깊은 곳에 엄청난 양의 지하수가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홍수 이전에는 지표면으로부터 적어도 10km 이상 떨어진 깊은 곳에 전지구적인 규모의 물층이, 지하수층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 직전까지는 이게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가 홍수가 시작될 때 지구가 어떤 큰 충격을 받거나 이래가지고 이 지각이 쩍 갈라지면서 이 위에 부분이 주저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엄청난 압력으로 눌려있던 지하수가 폭탄처럼 터져 올라와가지고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영화의 그 장면들처럼 전지구를 다 휩쓸면서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켰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품의 샘에 대해서는 이렇게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창들이 열린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 읽다가 아, 옛날엔 하늘에 창문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하늘의 창이 열리는 것 같은 현상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풀 수 있는 또 중요한 열쇠가 40일 동안 비가 내린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 하늘 위에 구름들을 보시면 꽤 있기는 하지만 저 구름들이 어느 날 요이 땅 그래가지고서 비가 돼서 갑자기 다 쏟아져 내리면 40일 동안 계속 비를 내릴 만큼의 구름이 지금 현재 있나요 없나요? 어림도 없죠. 근데 성경에는 40일 동안 계속 비가 내렸다고 써 있죠. 그렇다면 이게 또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이 뭔가 틀렸든지 아니면 성경의 기록이 옳다면 홍수 이전에는 하늘 위에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이 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대홍수 이전에 하늘 위에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이 있었다는 근거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연구해보면 앞뒤가 맞는 책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 둘째 날 하신 일이 뭐냐면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 지구를 보면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의 대부분이 바닷물입니다. 근데 하늘 위에 떠 있는 물의 또 대부분이 구름, 수증기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또 계산해 봤어요. 이 하늘 위에 떠 있는 구름, 수증기, 안개를 다 모아서 물을 만들면 이 바닷물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양이 얼마나 되나 계산해 봤더니 대략 10만 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적은 양의 물만 하늘 위에 지금 동동동 구름으로 떠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주머니에 빵을 하나 갖고 있다가 배가 고파갖고 여러분 잠깐 쉬십시오 하고서 이제 제가 빵을 꺼내서 딱 먹으려고 그랬더니 이 앞에 앉은 분이 저를 많이 쳐다보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혼자 먹을 수 있냐는 눈빛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먹기가 미안해갖고 아, 우리 나눠 먹읍시다 이런 다음에 제 빵에 10만 분의 1을 띄워서 드리면서 나눠 먹읍시다 이러면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화내시겠죠? 여러분, 제가 이런 비유를 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구를 덮고 있는 물 중에 10만 분의 1을 띄워 올리시면서 나눴다. 이거 상당히 쑥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나눈다라고 표현할 때는 서로 비교되는 양이 될 때 나눈다는 표현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뉘게 하셨다는 걸로 볼 때는 지금 현재 구름 정도가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의 물을 하늘 위에 올려두셨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많은 물이 하늘 위에 줄렁줄렁 이렇게 있을 수는 없죠. 그렇다고 또 구름 형태로 있었다가는 햇빛을 또 다 가려버리죠. 그럼 햇빛을 안 가리면서도 그렇게 많은 물이 하늘 위에 떠 있을 수 있느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증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전자에 물을 끓이면 김이 모락모락 나다가 사라져버리죠. 김이 모락모락 날 때가 구름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작은 물방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그게 완전히 사라진다는 얘기는 분자가 돼가지고서 투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안이 지금 추우면은 막 김이 막 앞에서 나오겠죠? 근데 이제 따뜻하니까는 그게 투명할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성경과학자들이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나서는 아 그렇구나. 그럼 홍수 전에는 지금 이렇게 구름 정도가 아니라 지구의 대기권이나 성층권 이런 것에 걸쳐서 아주 두터운 수증기층이 지구 전체를 두텁게 감싸고 있었을 수가 있겠구나. 성경을 근거로 그걸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고 났더니 아주 중요한 문제가 풀렸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지구상공의 수증기층이 두텁게 지구를 감싸고 있게 되면 여러분 태양으로부터 햇빛이 오죠? 근데 여러분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중에는 사람은요 그 중에 일부의 빛만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가시광선이라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갯빛이에요. 근데 이것을 벗어나는 빛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가시광선보다도 파장이 짧고 강한 빛이 자외선, 엑스선, 감마선이고 파장이 긴 빛이 원적외선 마이크로파인데 거의 방언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 다 상식으로 아시는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자외선 이거 사람에게 해롭습니까? 이롭습니까? 해로운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햇빛이 따가울 때 얼굴에 크림 바르죠? 그죠? 선블록이라고 해서 뭐 자외선 차단하는 크림 바르죠? 왜냐면 이 자외선이 사람의 피부를 노화시키고 파괴시키는 주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리고 X선은 이거 더 강한 빛이에요. 여러분 엑스레이 그냥 그대로 맞으면은 치명적인 해를 입고 임산부의 같은 경우는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서 찍는 엑스레이는 약하게 조절하니까 괜찮지만 일반적인 엑스레이는 아주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감마선은 핵폭탄 터질 때 나오는 빛입니다. 저 빛을 다량으로 그냥 맞으면 사람이 녹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살인광선들이 태양으로부터 다량으로 오고 있어요. 근데 오존층이 이걸 제대로 못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지구가. 근데 여러분 그 반대로 원적외선 어디선가 들어본 듯 하지 않으십니까? 찜질방이요. 그렇죠? 여러분 저 원적외선 사람에게 해로운 겁니까? 이로운 겁니까? 저건 사람에게 이로운 겁니다. 사람을 치료하기까지 하는 빛이에요. 원적외선 온열 효과 뭐 이래가지고 치료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 이쪽 빛은 사람에게 생기를 주고 활력을 주는 빛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쪽 빛만 쪼이고 살면 훨씬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쪽 해로운 빛까지 일부 쪼이면서 견디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이 H2O, 물이라는 물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가운데 가장 평범한 듯하면서도 가장 신비한 물질입니다. 여러분 이 H2O 분자가 어느 정도 두께 이상 지구를 두텁게 감싸고 있게 되면 반드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자외선, 액성, 감마선 쪽 강한 빛들을 다 막아줍니다. 이게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저건 반드시 그래요. 물리적인 원리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가시광선과 원적외선 영역의 빛은 지구 표면에 가득하게 돼요. 이 정도 설명을 드리니까 뭔가 좀 이해가 되는 게 하나 있으시죠? 여러분 홍수 이전은 지구 자체가 궁창위의 물들에 의해서 완벽하게 보호됐던 세상이었던 거예요. 저도 사실 이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저는 과학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성경 창세기를 믿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으로 생각이 됐었어요. 근데 제가 이 설명을 듣고 나서 갑자기 머리가 또 시원해지는 거 있죠. 그리고 오히려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아, 우리가 정말 좋은 세상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홍수 이전의 하늘은 지금하고는 다른 하늘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멋있고 아름답긴 하지만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셨던 기가 막히게 좋은 옷을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900살 이상 살았다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홍수 이전에 태어나셨다면 몇 살까지 사시는 거예요? 900살이요. 근데 900살 사시면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근데 지금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으시면서 별로 기대감이 없으시죠? 근데 여러분 별로 기대감이 없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현재의 삶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지만은 않으니까. 맞죠? 우리는 우리 삶이 너무나 피곤하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도 별로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맞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질도 풍부하고 지혜도 풍부하고 건강도 충분하다면, 그리고 늙지도 않는다면 짧게 살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맞죠? 어떤 분은요, 900살 이상 살았다 그러니까 그때도 뭐 100살 넘어가면 이빨 다 빠지고 허리 구부러졌고 나머지 800년 동안 지팡이 짚고 달달달달달달달 그랬을까요? 아닌 거 짐작하시겠죠? 여러분 이때는요 경로 우대증을 받으려면 800살은 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때는 청춘이 500년입니다. 그렇겠죠? 청춘이 500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옛날 노래 중에 한 500년 살자는데 웬 성화냐 그 노래 아시죠? 어른들 기억하시죠? 그게 이 시절 유행가입니다. 그거 알거나 부르셨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여러분 이거 참 꿈 같은 얘기인데 성경의 기록이 옳다면 그런 세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태어나서 20살, 25살 정도 될 때가 가장 피크예요. 그렇죠? 그때가 가장 젊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예쁠 때예요. 근데 그 젊음과 건강과 아름다움을 유지합니까? 못합니까? 곧바로 내리막길이에요. 그렇죠?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정상인 것처럼 체념하고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인간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신 거라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와 같은 모습으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맞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 세상인데 피어나자마자 그냥 자식들 뒷받이하느라고 허리 휘면서 왜 내리막길이냐 이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장한 후에 수백 년을 젊음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생각하면 저분들이 900살씩이나 살은 게 아닙니다. 900살 밖에 못 산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아요, 여러분. 900살 밖에 못 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과 저는 900살 산 것도 부럽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잠깐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상의해 보세요. 500년 청춘이 주어지면 뭐 하실 건지. 옆에 있는 분들하고 500년 청춘이 주어진다면 정말 하고 싶은 거 막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500년 청춘을 주어도 그걸 어떻게 누려야 될지도 모르고 마치 조그만 꼬마가 10,000원짜리 받고 나서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10원짜리로 바꿔달라는 100원짜리로 바꿔달라는 그런 상태예요. 맞죠? 그럴 정도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망가져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저도요. 500년 청춘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100년씩 끊어서 5개. 그래서 뭐냐면요. 처음 100년은 실컷 놀고 싶어요. 제가 운동 좋아하니까 축구선수 10년, 농구선수 10년, 야구선수 10년, 골프선수 10년 이러면서 전 세계 투어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실컷 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100년은 양심상 공부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도 이제 5년이면 열심히 공부하면 박사학위 하나 따니까 넉넉히 잡고 10년마다 하나씩만 따도 100년 동안 공부하면 박사학위 10개 따는 거예요. 그러나 박사학위 10개다 이러고 자랑하고 돌아다니면 반드시 어떤 사람을 만나겠어요? 난 30개다 뭐 이러는 사람들을 꼭 만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 다음 100년은 사업도 좀 해보고 싶어요. 지금은 인생이 짧으니까 이제 사업할 기회가 별로 없겠지만 사업을 하는데 처음 10년은 실패해서 쪽박도 차겠지만 나머지 90년 동안 성공해갖고 밤새 수표 세다 세다 잠들고 수표 안고 자고 깔고 자고 베고 자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바이블랜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제주도를 사갖고 거기를 바이블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했더니 오래전이에요. 초등학생 하나가 강의 끝나고 저한테 살짝 오더니 살짝 물어보더라고요. 뭐 물어봤겠습니까? 그럼 그때는 초등학교를 60년 다녔나요? 뭐 이러는 거예요. 걔는 그게 끔찍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젊은 청년들 얼굴이 파랗게 질리면서 군대 30년 갔나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살래요? 뭐 이러더래요. 근데 여러분, 정말 성경의 기록이 진리고 사실이라면 저런 세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을 모르고 지금 체념하면서 살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음악 좋아하셔갖고 내가 피아니스트로 성공하고 싶었다. 뭐 이런 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피아노 하나 제대로 치려면 몇 년 걸려요? 뭐 기술 배우는 거 10년이면 될지 모르지만은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킬 정도로 치려면은 한 50년은 쳐야 피아노 좀 친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음악을 하는 사람이 피아노만 제대로 치고 싶겠어요? 모든 악기를 다 다루고 싶죠. 그럼 여러분 이 악기의 세계에만 빠져서도 1000년이 그냥 지나가요. 맞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리고 여러분 예술의 세계가 얼마나 넓어요. 그렇죠? 그리고 미술 여러분 동양화, 서양화, 조각, 서예 이 모든 거 다 해보려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운동 좋아하는 남자분들 올림픽 종목 다 석권하려면 1000년 갖고도 한대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얼마나 다양한 재능을 주셨어요. 그렇죠? 저 모든 걸 다 누려보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려요. 그리고 여러분 건축의 세계도 얼마나 넓어요. 그리고 전 세계 여행도 다녀야죠. 여러분 제가요 이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제가 알고 난 다음에 아 하나님이 인간을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영역을 각 개인이 다 누려보라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때요? 인생 중에 저 중에 하나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이 짧은 인생, 한 많은 인생 끝나잖아요. 맞죠?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런 거 모를 때는요. 성경에 있다가 천국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성경 어디 읽다가 그렇게 시험 들었을까요? 요한계시록. 거기 읽었더니요. 천국의 24장로가 세세무궁토록 찬양받을지어다 하고 찬양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국 갔다가 성가대 붙잡히면 영원히 찬양만 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천국은 지겨운 곳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해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영역을 각 개인이 다 누려보라고. 이제는 제가요 천국 가고 싶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아, 내가 저걸 다시 다 누릴 수가 있겠구나.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을 분명히 누릴 수가 있는 거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 없죠? 하여튼 나중에 거기서 꼭 만나 뵙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시죠. 거기서 만납시다. 뭐 그렇다고 또 먼저 보내드릴까요? 뭐 이러지 마세요. 전 기대가 돼요. 정말. 제가 분명히 알겠어요. 아, 저걸 다 누려보라고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구나.
여러분 홍수 이전 세상이 얼마나 놀라운 세상이었는지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예를 들면 화석이 과거에 대한 흔적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잠자리 커봤자 손바닥만 하죠. 그럼 잠자리 화석 중에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 큰 거가 날개 이쪽 끝에서 이쪽까지가 70cm, 50cm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따만한 잠자리가 살았던 거예요. 여름에 선풍기 사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도마리 잡아다가 매달아 놓으면 얘가 하루 종일 다음날 얘야 딴 거 잡아와라 쟤 지쳤다 뭐 이러면은 여러분 비록 단편적인 거지만 과거에 대한 흔적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처음 만든 세상 정말 기가 막힌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하나 갈비탕 끓이면 한 달 영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의료시설 중에 이런 통에다가 조건을 좀 조절해가면서 환자 치료하거든요. 환자 회복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환경이 달라지면 사람이 다르게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런 시설 들어가서 치료받는 게 돈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근데 홍수 이전에는 저런 시설이 공짜였어요. 지구 전체가 보호받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 후를 사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태냐면 북극 지방 영하 70도, 100도, 적도 지방 영상 40도, 50도, 온도 편차가 100도가 넘어요. 여러분 사람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온도가 영상 25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 범위 내에요. 그렇죠?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추워서 못 산다, 뜨거워서 못 산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워서 못 살고 뜨거워서 못 살고 그 중간 언저리에서 옹기종기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홍수 이전에 궁창 위에 물이 지구를 감싸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러분 물은요 비열이 가장 높습니다. 비열이 가장 높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릇에다가 물 얹어서 올려놓으면 한참 지나야 뜨거워지죠. 근데 빈 냄비 올려놓으면 금방 뻘겋게 달궈지죠. 물이 열을 가장 많이 흡수했다가 가장 많이 내보내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수증기층으로 지구가 감싸 있으니까 이 궁창 위의 물 안쪽은 온실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 북극과 적도 지방의 온도 편차가 50도 이내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시베리아 지금 얼어붙은 이 땅들이 홍수 이전에는 낙원이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구는요 천억이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구를 보호하겠더니 궁창의 물이 홍수 40일 동안 대부분이 쏟아져 내리는 바람에 다시 안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홍수 이후는 벌거숭이 지구가 돼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 텐데요. 여러분, 홍수 끝나고 나서 아라라산이 여기입니다. 아라라산이 여기인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전 세계로 흩어지라 그랬는데 흩어지는 척 하다가 여기 옹기종기 모여서 사고 친 게 무슨 사건입니까? 저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 사건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심히 고생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놈의 영어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뭐 외국어 교육 때문에 엄청난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것만 경제발전으로 다시 돌리면 우리 벌써 선진국 갔어요. 맞죠? 근데 이제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흩어지게 됐는데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이제 흩어집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동쪽으로 가다가 이 베링해를 건너간 사람들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이죠. 그런데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 중에 요 미시간 지방에 살았던 인디언들이 남긴 유물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런 인디언들이 검은색 슬레이트에다가 그림들을 잔뜩 그려갖고 유물로 남겨놨어요. 그래서 에젠하우저라든지 이런 분들이 인디언들의 그림들을 연구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석판 그림들을 보면 뭔가 공통적인 주제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그림 함께 한번 보실 텐데요. 여러분 다섯 칸짜리 그림입니다. 다섯 칸짜리인데 맨 첫 번째 칸에 뺑 둘러서 잡다하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 사람 그려져 있고 동물 그려져 있고 사람 그려져 있고 여기 눈 비슷한 거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칸 그림을 잘 보면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는데 그림을 잘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좋아서 만세를 부른 게 아니고 이 허리춤에 물이 출렁출렁 그려져 있는 걸로 봐서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만세 부르고 있어요. 세 번째 칸 그림을 잘 보면 큰 배가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새도 한 마리 그려져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위에 좌우로 네모 칸 쳐져 있죠. 근데 이 네모 칸 숫자를 세어보면 가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로로 하나, 둘, 셋, 넷 모두 몇 칸입니까?
40칸. 왼쪽도 잘 세워보면 40칸. 좌우로 40칸. 뭐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예. 홍수 시작될 때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고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좌우로 40칸은 그림마다 꼬박꼬박 그려져 있어요. 그 40일 비가 왔던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칸 그림을 보면 물은 없어졌어요. 물은 없어지고 왼쪽에 햇볕은 쨍쨍. 근데 이 배에 가운데서부터 뭔가 줄줄줄 내려오는데 잘 보면 동물들이 내려오고 있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물들이 한 쌍씩 내려오는 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엔 네 사람의 남자가 만세 살았다 이러고 있고요. 그리고 네, 다섯 번째 칸 가운데 둥글게 이게 뭡니까? 색깔도 안 칠해져 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위에서부터 그림을 보다 보니까 스토리상 무지개죠? 여러분이 인디안들이 남긴 이 석판 그림의 내용과 주제가 뭡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성경하고 다른 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근처에서 발견됐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는 아메리카 인디안들에게서 발견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도 해요. 야, 혹시 유럽으로 올라간 백인들이 성경 들고 대서양 건너가서 인디안들에게 성경 얘기해 주느라고 그림 그려준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시나리오가 가능하지가 않다는 증거가 그림 속에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 보면은 웬만한 거 다 이해가 가는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맨 위에 칸에 가운데 눈 비슷한 거 그려져 있죠? 여러분, 요게 눈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을 떴는데 눈썹을 위로 그리지 아래로 그리는 사람 없죠? 여러분, 이게 지금 뭘 그린 거냐면 태양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왼, 네 번째 칸 보면 여기 태양을 그려놨는데 햇살 잘 그려놨죠? 근데 이 첫 번째 칸도 태양을 그린 건데 이상하게 태양을 동그랗게 그리지 않고 아랫부분만 그려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석판 그림만 그렇게 그려놨으면 저거 잘못 그린 건데 다른 석판 그림을 보아도 홍수 이전에는 태양이 아랫부분만 그려져 있어요. 홍수 후에는 동그랗게 제대로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뭐 하나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뭐예요? 궁창 위에 물층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이런 빛의 굴절 현상에 의해서 홍수 이전 사람들은 찌그러진 태양에 돌아다녔다는 얘기가 아니고 홍수 이전에도 태양은 동그랬는데 지구에서 바라볼 때 아랫부분만 보이는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 그림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근거로 그렸다면 저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게 불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도 인디안들이 저런 그림을 남겨놨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인디안들이 백인들한테 성경 건네받고 그린 그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 인디안들도 노아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는요,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를 다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모든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다 얘기해줬겠죠. 근데 여러분, 모든 후손이 모든 정보를 다 간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노아 홍수 이야기 이렇게 열심히 해드리지만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만 돼보세요. 서로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제 졸다 듣고서 이제 나중에 무슨 소리 하냐면, 야, 노아 방주가 족구장보다 좀 크대. 뭐 이러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아까 축구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정보는 전달되면서 변질되고 분실되고 이렇게 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아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고요. 그 나머지 민족은 이 중간에서 다 갈라져 나간 사람들. 인디안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하나님을 잘 믿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갈라져 나온 사람들 중에 인디안들의 선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건네준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양에 관한 기록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인디안들은 태양에 관한 기록을 그림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야 이게 다 설명이 돼요. 석판 그림이. 이해가 되시죠?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이 지금하고는 정말 다른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할아버지 기억나시죠?
노아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 읽고 마칠 텐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그의 글이 뭐냐면 모세의 글인데요. 모세의 글이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모세 오경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말 믿겠느냐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제일 안 믿는 책이 어느 책이에요? 창세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몇 살까지 산다고요? 영원히. 근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사람들이 900살 살았다고 기록을 해놨죠. 여러분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900살 살았다는 게 그래도 좀 현실적이에요. 영원히 산다는 게 현실적이에요. 그래도 900살 산다는 거 믿는 게 좀 낫죠. 그렇죠? 어찌 보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900살 살았다는 창세기 기록도 믿지 못하면서 영원히 산다는 내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내 말 믿는 척 하지 말고 성경 창세기부터 믿어줄래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어떤 의미로 보면. 여러분 성경 창세기가 신화면 예수님의 재림 신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창세기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실이었다면 예수님의 재림 천국 우리가 현실로 다 겪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홍수 이야기 해드렸는데 재밌으셨습니까? 예. 여러분 길게 얘기했지만 요점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기록이 진리라는 겁니다. 마지막 꽃다발입니다.